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이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에 관여한 사람들은 지금 심경이 그렇게 뭐 편안하진 않을 겁니다. 선거 관련된 수사들이 다 이 덮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사람들이 도저히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역사라는 것이 대다수가 여름 침묵하더라도 목숨 걸고 여름 투쟁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 불씨가 꺼지질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그 불씨가 다른 거와 달리 천문학적 이런 증거물들이 축적이 되어 있으면은 그게 언제 여러분들 바로 폭발음을 낼지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저는 뭐 이렇게 편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재명 씨가 권력을 잡았으면은 뭐 다 탄압이 됐겠죠. 그런데 또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는지 윤석열 후보가 미흡하긴 하지만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는 바람에 이런 방송도 지금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선거 콘텐츠에 대한 탄압은 문 정권에 비해서 훨씬 더 윤석열 정권에 더 심합니다. 선거 콘텐츠만 딱 골라서 뭐죠? 사람들이 못 보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은 뭐 알고리즘 같은 거 아주 통제를 하니까 그러니까 뭐 중국 같은 데서 참 인민들을 통치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본인들이 불리한 정보는 다 차단시켜버리면 되니까. 저는 방송을 계속하는데 방송을 오랜만에 방송을 봤습니다 하는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못 보도록 하는 거죠. 그냥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고 나면 상황이 좀 호전될 줄 알았는데 뭐 똑같습니다. 가재나 개나 똥이나 오줌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다루고 싶은 거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사건인데 법원 명령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비례대표 투표함 제출을 거부했다. 누가? 선관위의 사무국장이 인천 연수구 선관위 사무국장 법원 판사 판결을 무력화시켜버리다. 이 사건은 선관위 부정선거 실상을 생략하게 증언하고 있다.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판사가 인천 연수을 지역구 여름 투표함도 제출하고 비례대표 정당 투표 여러분들 투표함도 제출하라. 그런데 여러분들 일개 선관위 사무국장이 절대로 정당 내 목에 칼이 들어오더라도 정당 투표 투표함은 못 주겠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내놓지 않은 겁니다. 선거 사기 세력들은 비례대표 투표함만을 깔 수가 없었을 것이다. 민유숙 대법관의 정당 투표 재판 진행 거부, 그 다음 6월 15일 날 지난 정당 투표 소송 전부 기각, 자유기독 통일당이 제기했던 거죠. 지역구 투표지 위조에 비해서 정당 투표지 위조는 상당히 어렵다. 그래 투표함을 갈아치울 수가 없는 겁니다. 선관위 발표하고 개표가 끝난 여러분들 투표함 속에 실물 투표지 수가 분명히 다른데 지역구 투표는 여러분들 후보 수가 작기 때문에 조작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데 정당 투표는 여러분들 정당 투표 후보 수가 37개입니다. 길이가 48.5cm입니다. 도저히 물리적으로 정당 투표지를 새로 만들어 가지고 선관위 발표에 맞추어서 뭡니까? 투표함을 채워서 법원에 제출할 엄두가 안 나는 겁니다. 정당 투표 조작은 선관위 선거 데이터 분석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4.15 총선에 정당 투표 재검표가 있었다면 세상은 벌써 뒤집어졌을 것이다. 그래서 결사적으로 대법관들도 재판 진행을 거부했고 선관위도 여러분들 투표함을 못 열도록 그렇게 로비를 해가지고 결국 대법관들이 다 덮었죠. 2020년도 4월 29일 인천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4.15 총선 선거무효소수 증거보전 절차가 개시되었다. 결정문에는 비례대표 투표지, 지역구 투표지 모두 보전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 사무국장은 비례대표 투표제는 절대로 못 주겠다고 한사코 거부했다. 그러니까 예. 나라가 정말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들 윤석열 정부가 선거 공정성을 회복할 그런 의지가 있으면은 검찰로 하여금 인천 연수군련 선거관리위원회가 보관하고 있는 투표지를 여러분들 그냥 조사하도록 하게 되면 그냥 모든 부정선거가 다 드러난 겁니다. 전산 조작을 했고 실물로 된 위조투표지를 투입했고 사전투표가 끝난 다음에 그다음에 개표가 끝난 이후에 전산 조작으로 인해서 투표함 속에 있는 후보별 실물투표지 개수하고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전산 조작으로 여러분들 만들어서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가 완전히 다른 거죠. 부정선거를 그대로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인천연수구를 선관위원회가 보관하고 있는 그냥 투표 비례대표 투표지를 그냥 압수수색하게 되면 끝나는 겁니다. 인천연수구만 아니고 전국의 모든 선거관리위원회가 지금 비례대표 투표지를 갖고 있을 겁니다. 비례대표 투표지를 못 갑니다. 37개 이름 데다 도장을 어떻게 찍습니까? 오근호 대표 몇 표 나왔는데 그 투표함을 다 찾아가 어떻게 집어넣었으면 못 넣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깁니다. 이게 48.5cm짜리입니다. 이런 투표지가 수없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거는 재검표가 아니고 개표 쏠 겁니다. 재검표를 한 번도 안 했으니까. 이렇게 이런 김 이렇게 빳빳한 투표지에 수없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여러분들 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제야 전문가 분석해 놓은 걸 보면은 관악구에서는 미래한국당 사전투표 득표수의 40%를 훔쳐가지고 더불어시민당한테 넘겨주고 종로구에서도 40%를 훔쳐가지고 더불어시민당에 넘겨주고 서초구에도 40%를 훔쳐가 넘겨줬네요. 이 투트랙을 합니다. 더불어시민당 거는 미래한국당에서 도둑질하고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의 자매정당인 열린민주당은 나머지 세 당 국민의당 기독통일당 새벽당에서 새벽당이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도둑질하는 거죠. 예를 들면 관악구 같은 경우는 열린민주당은 5,205표를 그냥 공짜로 얻었는데 이 표가 어디에 확보된 건가 하니까 국민의당에서 50% 기독통일당에서 50% 새벽당에서 50% 그렇게 훔친 겁니다. 그러니까 전산을 이런 조작을 해놓으니까 제야 전문가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그냥 마구잡이로 한 게 딱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미래한국당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일정 퍼센트를 빼앗아 가지고 더불어시민당한테 주고 더불어시민당은 일단 가장 친한 정당이니까 위성정당 가운데 그다음 자기들하고 여러분들 호흡을 같이 할 수 있는 최강욱이 여러분들 최고위원을 맡았던 데가 열린민주당이거든요. 열린민주당은 국민의당 기독통일당 새벽당에서 여러분들 득표수를 훔쳐가지고 더해 준 겁니다. 이런 짓거리들 해가지고 정당투표를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예,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37명이 후보가 있으니까 여기다 여러분들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 정당 후보별 득표수에 맞춰가지고 표를 조작한 게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천 연수구의 이름 사무국장이 목숨 걸고 뭐죠 반대하고 민유숙이가 여러분들 1년 이상 정도 재판 끌다가 재판 못하겠다 여러분들 거부하고 지난 6월 15일 날 자유기독 통일당 관련된 모든 정당 투표를 다 여러분들 원고 소송 기각을 처리한 것이 그 대법관들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이 여기 보시게 되면은 비례대표 투표지 위조가 쉽지 않습니다. 정당 후보는 모두 37개. 투표지 길이는 48.5cm입니다. 지역구의 경우 4명 후보가 출마했을 때 투표지 길이는 15cm입니다. 선거 사기 세력들이 풍부한 위조 투표지 제거 경우는 있지만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에 꼭 맞춰 37개 정당 후보의 기표 도장을 찍어서 위조 투표지를 만드는 일은 아주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민유숙이 재판 진행을 거부하고 인천연수구의 선관위 사무국장이 비례대표 투표함을 법원에 제출을 거부한 이유입니다. 지금이란 안 늦었습니다. 지금 전국의 지역구 선관위에서 이런 보관하고 있는 정당 투표는 지금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 투표지가 여러분들 완전히 다 뭐죠? 그거를 여러분들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면 다 밝힐 수 있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 의지 없습니다. 대학 때 만났던 그냥 서울의 중산층 출신인 겁니다. 의지가 없어요. 뭐라고 좋은 말씀 많이 하지만
내기에는 뭐죠? 다 허황된 이야기로 들리는 겁니다. 자유가 어떻고 법치가 어떻고 민주가 어떻고 예? 무슨 이승만이 어떻고 김구가 어떻고 나라가 망할 판이 생겼는데 뭐 본인이 해결 의지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나라가 망한다고 생각도 안 하겠죠. 그게 사람이 갖고 있는 가치관과 인생관과 역사 간의 차이니까. 운 좋게 대통령이 됐지만 기본적으로 공동체가 지금 절체절명의 부정선거로 인해서 위기에 처해 있다는 그런 인식이 별로 없는 거죠. 이제 그거를 국민들이 야 그때 그걸 해결했어야 될 건데 그렇게 여러분들 후회하기 시작할 때면 게임은 끝나 있습니다. 그때는 선거 부정이 그냥 완전히 제도적으로 정착이 됐기 때문에 못 벗어난 겁니다. 한국인들이 그런 수렁토기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러지는 겁니다. 뭐 이런 도덕질한 건 다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도둑놈 사건, 2020년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윤석열 정부 들었을 때는 도덕질한 건 5건, 2020년 6.1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선부터 여러분들 2023년 보궐선거까지 도덕질한 것을 이렇게 도둑놈들 5건까지. 자,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